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아니면 얘기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지시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창피하거나 바꿔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까? 재밌게도 이런 설문을 해보면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야기를 하기 싫다라는 응답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치열하고 사실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많이 뭉쳐서 남들에게는 공개하기 싫은 그런 아프고 창피한 이야기들이 많죠. 제게도 이렇게 내 이야기를 숨기고 싶다, 내 과거를 숨기고 싶다, 나를 부정하고 싶다, 내 가정을 부정하고 싶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족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한 여성 내담자의 경우에는 정말 유능하고 그 외모가 너무나 화려하고요, 정말 튀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것을 아주 체득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순간순간 참 우울하고 슬픔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대 위에 있는 여주인공 같은 그녀를 볼 때마다 보고 찬사를 보내고 감탄을 해줄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느낌을 받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바쁘지 않을 때는 이 밀려 들어오는 이유 없는 슬픔이나 절망감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상담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은 이 여성이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충돌을 일으켜서 원래 내가 생각하는 나와 만들어진 내가 충돌을 일으켜서 이렇게 슬프고 힘든 것이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가족사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 저에게 그 불운했던, 창피했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저는 많이 놀라지 않았고, 또 제가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습득하고 흡수해서 그 여성에게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또 지인들에게 또는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연인에게 살짝 자기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시도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아주 창피하고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에 별로 놀라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도리어 그런 환경에서 지금의 너가 된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이 여성이 정말 진정한 자신감을 획득해서 정말 이제는 진짜로 멋진 여성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내가 숨기고 싶은 내 가족사를 내가 꽁꽁꽁꽁 숨기고 있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리 어느 한켠엔가 남아서 사람들이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존재 그대로가 될 때는 나를 더 부끄럽게 하고 이중적으로 괴로움을 주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내 진짜 모습, 내 가족 얘기를 조금씩이나마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이나마 할수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여성이 치유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숨기고 싶고 창피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이제는 드러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